바르샤 대 레알. 축구 팬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설레는 일이 있을까요? 이 두 팀의 빅매치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경기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관계의 우위를 누가 점하느냐의 싸움. 팬들은 이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초대형 빅매치들을 매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슈퍼리그, 유럽리그의 최강자들을 한 경기장에 모아놓은 리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되네. 찐 별들의 전쟁. 매경기 매경기가 챔스 결승급인 슈퍼리그. 이 리그에 참가 의사를 밝힌 팀은 지금까지 12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EPL 6팀이 참여해서 불참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어제까지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리그가 생기게 됐을까요? 핵심은 돈입니다. 프로스포츠가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싼 몸값의 선수를 영입하면 관중들을 모으고 리그 우승, 더 나아가 클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각 리그나 클럽에서는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전처럼 관중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단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축구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예전만큼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적극적일 수가 없고 심지어 연봉을 깎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프론트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슈퍼리그는 빅클럽들에게 매력적인 카드였을 것입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약 7조 원을 스폰할 것으로 알려졌죠. 슈퍼리그 창립 멤버가 되는 것만으로도 약 4조 7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리그 우승 상금은 무려 3천억. 참고로 최고 존엄 위치를 지키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 상금은 250억 수준입니다. 또한 슈퍼리그에서 최하위를 기록해도 약 2천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축구 클럽 입장에서는 대환영인 거죠. 슈퍼리그에 참여하기로 한 EPL 6개 팀이 되려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거센 비난 여론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 선수, 각국 총리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 전 수비수 게리 네빌은 매우 역겨운 일이라며 비판했으며 영국 총리는 축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도 슈퍼리그는 난센스라며 언급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입니다. 영국을 기반으로 유럽 축구가 흥행과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러나 슈퍼리그의 등장으로 인해 유럽 축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원래 유럽 축구 리그 대부분은 승강전을 통한 상위 리그 진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어제의 우승팀이 오늘의 강등팀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승격팀이 오늘의 우승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팀들을 만들었고 참가 기회를 부여했죠. 이처럼 유럽식 시스템은 기회에 무게추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슈퍼리그는 다릅니다. 창립클럽 15팀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똥을 싸든 말든 언제나 슈퍼리그에 남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미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미국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를 살펴봐도 만년 최하위를 기록하는 팀들이 강등되거나 퇴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빅클럽의 입장에서는 강등 및 퇴출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없는 셈이죠. 또한 슈퍼리그에 북미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투자사는 JP모건, 미국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죠. 이 리그를 중계하는 플랫폼은 넷플릭스, 이 또한 글로벌 미국 OTT 회사입니다. 사실상 미국 자본과 시스템 아래서 유럽 축구팀들이 경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EPL 6개 팀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슈퍼리그는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슈퍼리그 측도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죠. 오피셜 전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최강자들의 리그인 슈퍼리그, 공식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좌초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슈퍼리그에 대한 흥미로운 4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